안녕하세요. 오늘은 콜라겐 덩어리라고 표현되는 명태 껍질인데요. 바삭하게 튀겨 양념에 빠르게 볶다 식감과 맛을 함께 잡은 명태 껍질 튀김입니다.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명태 껍질 150g을 준비했는데요. 껍질은 잘 펴서 지느러미나 지저분한 부분을 가위로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100g 정도의 양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기에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씨를 털고 다져주세요. 웍에 기름 1.5컵 정도를 붓고 젓가락으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불은 중불로 낮추고 준비된 명태 껍질을 조금씩 넣어서 튀겨줍니다. 많은 기름을 넣고 한 번에 튀기면 좋지만 가정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름 때문에 조금씩 튀겨주어도 좋습니다. 명태 껍질은 타기 쉬우므로 빠르게 튀겨야 하는데요. 기름에 넣은 껍질이 쪼그려 들었다가 다시 부풀어 오르면 빠르게 건져내어 바삭하게 튀겨줍니다. 웍에 기름을 닦아낸 다음 맛술 2큰술 넣어주세요. 여기에 양조 간장 1.5큰술, 다진 마늘 1/2 큰술, 청양고추, 홍고추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생강가루 1/2 작은술 넣어 한번 끓여주세요. 양념장이 끓어오르면 물엿 한 큰술 넣어주세요. 다시 양념장이 끓어오르면 튀겨두었던 명태 껍질을 넣어 빠르게 저어 불을 꺼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섞어 완성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